안녕하세요. 길맨입니다. 어저께는 서울서 신발 신고 내려왔는데, 일찍 내려왔는데 올라가는 오다가 없어가지고요. 여기 지금 우리 그 가락 IC 옆에 우리 본방 주유소 기름 냈는데, 바로 가기 전에 경마장이 있는데, 경마장 건너편에 좀 길도 넓고 주차하기도 쉽고 식당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거의 저녁부터 여 와가지고 지금 대기하고 있다가, 아까 이제 점심국수, 이제 땅콩 콩국수 한 그릇 먹고 또 산책하고, 산책하는 영상 찍어가지고 지금 유튜브 스마트폰으로 막 올리고 있으니까 지금 올라가는 오더가 나왔네요. 여기 신항 그 저 보세 창고에서 컨테이너 40리터 하나 싣고, 경기도 화성 가는 거 우리 그 사무실에 가끔 한 번씩 나오거든요. 승용차, 그 수입 자동차인데 BMW인지 뭔지 하여튼 그 부속이거든요.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창고에서 실으니까 창고 퇴근 시간 전에 컨테이너를 상차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락 본방 주유소 가서 복덩이 반비기고 창고 가서 짐을 싣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4시 안에 상차해라. 사무실에서 카톡을 상차해야 된다고 사무실에서 혹시 좀 느끼실까봐 문자가 왔네요. 여기서 신항 가려면 좌회전 해야 되는데, 주유소 가서 기름 흘려야 되니까 아까 우회전 해가지고 한 300m 가가지고 기름 흘렸고
복둥이 기름 넣고 나왔습니다. 아우, 나왔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잘 못했네. 야, 샤워를 못해가지고 짐을 싣고 다시 나와갖고 샤워하고 기름 넣고 그래 갈걸. 근데 그 생각을 못했네. 갑자기 빨리 실어야 되는 오더를 받아가고 정신이 없었네요. 아까는 또 마이크도 바로 대고 안 와갖고 소리도 조금 멀리 들릴 것 같은데. 오다가 워낙 없다가 오다 하나 주니까 아 정신을 못 차리네. 아유 참. 장사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면서. 예. 짐을 상차하고 주유소로 다시 와가지고 좀 쉬었다가 샤워도 하고 저녁도 먹고 지금 출발하는데요. 장마비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시계는 7시 지금 29분 블랙박스 시계로 26분 됐는데요. 서울 쪽에는 아침부터 비가 왔다던데 여기 부산은 아까 오후부터 비가 조금씩 오더니 이제는 본격적으로 서서히 오기 시작하네요. 저는 경기도 화성 내일 아침 9시 도착인데요. 지금 슬슬 밤을 친구 삼아 복덩이하고 둘이 천천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빗길 운전 조심하시고요. 저녁 맛있는 저녁 드십시오. 지렁이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참 여기는 장유 톱게이트 한 500m 남았습니다.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어저께 7시 좀 넘어가지고 가락 IC 통과해가지고 오다가 속리산 휴게소에서 한 4시간 정도 자고요. 속리산 휴게소에서 2시 좀 넘어가지고 출발해가지고 지금 이제 도착지까지 8.4km 남았습니다. 여기는 평택시흥 고속도로 인천 방향인데요. 이제 조암 IC 내려가지고 국도로 한 6km 정도 들어가면은 물류창고가 나옵니다. 오는데 비가 살짝 그쳤다가 왔다가 그래 많이는 안 오고 지금 왔다가 갔다가 이러네요. 날씨가 장마철답게 일기예보는 오늘까지 비가 온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시계는 3시 56분 됐고요.
제규어. 제규어 그 수입 승용차 부품이 돼가지고 짐은 가볍습니다. 어저께 헷갈려가지고 BMW인가 생각이 잘 안 나가지고 그랬었는데 생각이 났습니다. 이게 승용차 제규어 부품입니다. 제규어. 예, 지금 조암 톨게이트 진출합니다. 화성 끝자락이죠. 팽택하고 경계선쯤 되는 끝자락이죠. 화성시도 지역이 상당히 늘습니다. 수도권하고 좀 가깝고 이래가지고 공장들이 중소기업 조그마한 이런 중소기업 회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작업하러 많이 다니는 그런 지역이죠. 처음에 올 때 여기 내비 켜고 왔는데도 입구가 헷갈리더라고요. 길이 좁아갖고 또 안에 뭐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이리 좁은 데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는 길을 아니까. 지금 저 앞에 있는데 저기서 도시락을 하나 사가지고 들어갈까? 아직 저 앞에 문을 아직 안 열었네요. 한 5시 넘어야 6시쯤 돼야 문을 열어줄 텐데. 예, 앞에 편의점에서 어차피 또 한 2시간 있다가 다시 사러 와야 되는데 여기서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하나 사가지고 들어가서 기다렸다 먹으면 되겠습니다. 비만 안 오면은 살살 걸어와서 하면 되는데 또 아침에 비가 혹시 올 수 있으니까 지금 사버려야 되겠습니다. 네, 편의점에서 도시락 하나 사가지고 전자레인지에 따뜻하게 데펴가지고 왔습니다. 와가지고 정문 앞에 왔습니다. 왜요? 문이 닫았는데 경비 아저씨가 한 5시 반 6시쯤 돼야 문을 여는 것 같더라고요. 전에도 한번 이 시간에 와가지고 잠깐 자고 있으니까 깨우더라고요. 자, 이렇게 저는 부산 신항에서 콘테이너를 상차해 가지고 경기도 화성 분류 창고에 안전하게 무사히 잘 도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